4. 이번엔 네 자짜리 일곱 번째 방법입니다. 해석 순서는 4, 1, 2, 3입니다. 이럴 때 맨 앞에 있는 글자가 전체의 동사가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 읽어보세요. 문, 춘, 우, 하, 하고 문, 춘, 우, 하, 하고 견, 추풍, 기, 로다 견, 추풍, 기, 로다 무, 화, 가종, 이오 무, 화, 가종, 이오 비, 월, 가조, 로다 비, 월, 가조, 로다 미, 즉, 취, 견, 하고 미, 즉, 취, 견, 하고 미, 즉, 취, 견, 하고 불, 부, 내, 유, 로다 불, 부, 내, 유, 로다 네. 문, 춘, 우, 하, 하고 어떻게 써갈까요? 문자는 여기서는 들을 문이 아니라 들릴 문자예요. 그러니까 4, 1, 2, 3이니까 봄,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봄비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견, 추풍, 기로다 가을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무, 화, 가종이요 꽃을 가히 심을 수가 없고 이렇게 꽃을 가히 심을 수가 없고 비월 가조로다 달이 가히 비추지 못하는구나 무슨 말일까요? 꽃을 가히 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꽃을 심을 만한 땅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내 상태가 지금 꽃을 심을 여유가 없다라든지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 비월 가조로다 이것은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 비출 수가 없다라는 건 뭡니까? 숲이 깊다든지 굴속이라든지 그런 곳을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겠죠. 미, 즉, 취, 견, 하고 불부, 내요로다. 어떻게 할까요? 즉시, 즉자예요. 곧즉이니까 즉시 나갈 취자 즉시 나아가서 뵙지 못하고 볼견자지만 내가 그 님이 온다고 하는데도 내가 즉시 나가서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지요. 불부 내유로다 다시 붙자요. 다시 와서 놀지도 않는구나. 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 해석 연습이에요. 다만 여기서 제가 띈표시를 해놓은 것은 미, 즉 이게 미자가 부정사고 불부도 붙자이기 때문에 붙여서 띄어서 읽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문춘우하요 견추풍기람 무화가종이요 비월가조람 미즉지견이요 불보내유니라